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직진을 태다니다 직장 문제 헤어진 남수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말로만 해결해드립니다 우기고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태우씨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지없이 그냥 일주일이 후딱 가가지고. 아 근데 오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춥던데요. 추웠어요? 네, 너무 추워. 지금 근데 스튜디오 좀 추운 것 같은데 보일러 좀 내린 거예요? 여기 추워 오늘. 네. 옷을 좀 입고 다녀요. 그러지 말고. 아니, 네? 저거 또 오리털이라 이건 덥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조금 전에 네. 핫뜨거 퀴즈 정답으로 한라산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한라산. 네. 한라산은 지금 눈이 엄청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라산 가본 적 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거기 그 뭐지? 백록담 바로 밑에까지만 가봤어요. 네. 아,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 네. 네. 한라산 저도 중간에 가다가 도로 내려왔었는데. 그렇죠. 참고로 네. 저희 할아버지가 자주 피우시던 담배가 한라산. 네. 그랬었는데. 요새 뭐 물가가 한라산만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햄버거, 맞습니다. 떡볶이, 피자. 예. 새해부터. 아유 어떻게 이거? 일주일 가격 올렸대잖아. 진짜 어떡 합니까 네? 이거 진짜 돈 없어 죽겠는데. 돈 없어 죽었어. 이렇게 자꾸 올라 진짜. 네. 아,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오르라는 출연료 좀 올려준대. 왜 안 올리지? 왜 안 올리? 물가 오르면 이것도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2,000원만 올려주세요. 제가 뭐. 아니 그래가지고. 맨날 돈 얘기하면 선 넘지 말라 그러고 네. 맨날. 자꾸 물가만 오르니까 서민 등골만 휘잖아. 이거 뭐 없는 사람 뭐 서로 살겠어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아 형님도 빚 다 갚았어요? 거의 다 갚으셨죠? 저는 저 이 나중에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많은 분들 듣는 데서 그렇게 네? 아무리 힘들어도 형님 생각하면 좀 그래도 좀 힘이 나요 제가. 여보세요. 아, 아직 나는 좀 살만하구나. 자 그래서요 국이 최국이. 네. 인생 고민 상담소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돈 없어서 서러웠던 순간 2탄. 예, 그렇습니다. 아, 지난주 정말 많은 사연이 쏟아졌죠. 예. 그래서 미처 화를 내드리지 못한 게 좀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 돈 없어서 자식들에게 해 주지 못했던 기억이나 뭐 풍족한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때 그날의 기억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남은 거 마저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앱 아, 띄울기가 왜 안 되죠? 왜?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1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형님 가끔 저 프롬프트 좀 봐달라고 저 밖에서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건 난 항상 보고 아, 있어. 그래서? 응? 예, 예. 최국 씨나 잘 보라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문자 가운데요. 이따가 오늘의 베스트 문자 뽑아서 차량용 블랙박스 드릴 겁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 블랙박스 불박. 오늘 주제 돈 없어서 서러웠던 순간 최국 씨하고 짧게 꽁트로 엮어보겠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어, 아들, 할머니 집에서 두 밤만 콕 자고 올 거야. 좋지? 할머니? 좋아, 여기서 버스 타고 하나, 둘, 셋, 세 개만 가면 할머니 집이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근데... 오늘은 버스 말고 걸어가자. 아빠랑 씩씩하게 걸을 수 있지? 응, 추운데. 조금만 걸으면 금방이야. 아빠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초코우유도 사왔지롱. 가자. 아이고 잘 걷네 우리 일구. 아빠 우리 엄청 오래 걸은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나 다리 아파. 아니 진짜 조금만 더 걸으면 되는데. 저기 보이지? 저 할머니 집 보이잖아. 뭐가 보여? 안 보여? 다리 아파. 일구 안 가. 버스 타자. 아, 사실은 아까 우유 사서 돈이 부족한데 아들 그냥 걸어가면 안 될까? 싫어 싫어 일구는 버스 탈 거야. 알겠어 아들. 그러면 먼저 버스 타고 가 있어. 왜? 아빠도 타. 같이 타. 그게 아빠는 갑자기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같이 가. 같이 가라고. 일구는 아빠 없어 안 가. 아, 나 정말. 네. 아, 뭐 사람을 이렇게 슬프게 썼어요?
아, 읽다가 울 뻔했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이게 지금. 아니, 꽁트가 이렇게 슬퍼. 60년대 꽁트 같아. 아니, 이거 지난주 진짜 실제 사연이잖아요. 그 버스비 없어서 서러웠던 청취자 사연, 지난주에 네. 소개해드린 거, 요거를. 진짜 살짝 각색을 해서 이제 다시 전해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전화 형님이나 요즘 갱년기라서 좀 약하단 말이야. 금방 확 울컥한단 말이에요. 좀, 그거 좀 해주세요. 자. 아이고, 참. 지난주에 왜 또 막걸리 못 사 먹었네. 뭐 어떤 분은 또 그 형님 얘기죠. 친구한테 돈 끌어갔다가 네. 어? 모욕 같은 그치. 거 당하고 담배 깨피 담배 옛날에 네. 사폈다 뭐 사표... 걸어서 영등포까지 간다고. 영등포에서 예. 어디까지 걸어갔다 그랬지? 아우 아무튼 종로에서 영등포까지 간다. 맞아. 아. 지난주에 또 어떤 문자 있었죠? 지난주에? 예. 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들 학원비가 밀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당장 낼 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만 계속 했다는 그 아버지가 있었고 네, 맞아요. 그 딸한테 그 메이커 바람막이 그 못 사줘가지고 미안했다는 그 그런 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살짝 긁는 사고가 났는데 외제차 주인이 아 돈 없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말든가 이런 또 사연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기성앱이 안 냈다고 선생님한테 매맞았다는 사연. 예. 예. 아,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야, 서럽다, 진짜. 자, 오늘 주제, 돈 없어서 서러웠던 순간 2탄입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091로 보내주시고요. 네네. 오늘 이 최국 씨 구기구기 인생고민 상담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해서요. 네. 요 코너만을 위해서 커피 쿠폰 10장을 더 쓰겠습니다. 우와. 10분을 더 추첨을 하도록 야, 할 테니까요. 이거 뭐, 네. 이거 뭐 믹스 커피 아니죠? 아니죠. 아, 네. 최국 씨한테 아주 화 낼 수 있는 좋은 문자.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진짜 네. 문자로 먹고 살고 있어요. 저 진짜 여러분 문자 안 보내주시면 저 다음 주에 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문자가 지난주만큼 안 오는데 2탄이라 그런가? 아니,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 지난주에 다 쓰셨나? 문자를. 아니, 돈 없어서 서러운 기억이 없다고? 뻥치지 마요! 빨리 보내 빨리. 예, 네, 지금 보내고 계시죠? 지금 막 지금 아니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계속 치고 있으실 거야. 예, 지금 네. 현재 한 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최국 씨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게 부담 주는 문자 말고 사연을 보내시라고요 사연을. 화를 낼 수 있는 사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보내주세요. 아, 나 또 지금 계속 속 타들어가요. 문자 안 오면 어떡하지? 나는 뭐 어떻게 혼자 계속 화내야 되는데 노래, 대신 화내줘야 되잖아. 노래 8곡 들을 수 있다. 노래 무슨 노래를 들어. 문자 안 오면. 아 정말. 자 화를 좀 내야 되는데. 네. 진짜 아니죠. 문자 안 올 때 좀 아 잘 좀 자연스럽게 좀 떼어주세요. 뭘로 떼어? 너무 티가 나잖아 지금. 예 문자 안 오면 아니 그걸 개그맨이지 왜 내가 아, 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네? 아, 여러분 뭐 아니 뭐 신청곡이라도 보내봐요. 뭐래? 최국 너는 돈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있어? 최근에? 최근에? 예.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에브리 지금 이 순간. 예. 주머니 얼마 있는? 계속 매번 그냥 힘들어 나는 돈 때문에 주머니요? 예. 주머니 돈이 어딨어? 주머니에 라이터 하나 있어 지금. 라이터. 예.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저 텔레비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 지금 딱 그거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KBS에서 그 개승자 하던데 거기라도 나가보지 그래 왜? 거기 저 지상파 개그맨들 전부 다 나오던데. 그게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왜 아닙니다. 왜 받고 나오던데? 네. 걔는 저기 연예인이잖아요. 최욱 씨는 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불러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정체성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꾸 옆에서 이상한 거 물어보잖아요. 아 문자 좀 보내봐. 아 문자. 왔다. 4816님이 아 왔다. 최욱 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날 받는다고 며느라기 데리고 왔는데요. 네. 집 때문에 난감하더라고요. 결국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채 갚느라 등골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늘과 아이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요. 서럽습니다. 가족들은 진짜 대출 받은 걸 모르는 거. 아내분하고 네.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받은 걸 모르는구나. 네. 이걸 모르고 혹시라도 막 남편한테
막 돈 없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 더 서럽죠. 진짜 마이너스 통장으로. 아 그래도 둘째 일단 아들 그 결혼 자금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이너스 이거? 통장 같은 경우 그나마 그래도 좀 금리가 좀 낮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이거 뭐 어디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 받았으면 더 난리 났지 아무튼. 4816님 아 정말 이게 진짜 우리네는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 부모들이 다 그런 이런 숙명을 갖고 사는 것 같아. 애들을 위해서 사는 이거. 아 정말. 예. 에이,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노후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자녀를 위해서 목돈을 쫙 주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녀들, 또 부모의 예. 심정이 또 안 그렇잖아. 그렇지. 그리고 예. 근데 다 그런 거잖아. 우리 애한테는 어떻게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게 해주고 이게 다 이게 본능이라서 부모들의 참 진짜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예. 그래서 5149님 아들이 5살 때요 한강 세계 불꽃놀이 구경을 갔는데 차비 빼고 컵라면 하나 살 돈밖에 없어서 하나 샀는데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쳐다만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뭐 계속 아니, 하 하고 이렇게만 있어. 아니, 한 말씀 해주세요. 화를 내 내잔이 좀 그러니까 아 다섯 살 아들하고 불꽃놀이 축제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말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컵라면 하나 아버님, 이렇게 사줬는데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었대. 아버지 다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 애 먹는 거 계속 쳐다보시면 애들이 또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습니까? 그것만 좀 그것만 좀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예 그 계속 이렇게 바라보시면 좀 그렇고 어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네. 쿠폰. 아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 정말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다섯 살 아들이라도 네. 미안해서 먹기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담돼가지고 아니 어떤 무슨 뭐 햄버거나 스테이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컵라면인데 네. 그거 살 돈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또 아들이 먹는데 이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 진짜 너무 슬프면서 예. 이걸 또 우프다고 하죠 이런 그렇죠. 거. 오일사구님 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 국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돈 없어서 서러웠던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문자 샵 연고일이나 TBS 앱으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 위하여. 이거 문자 안 오니까 지금 노래 일찍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좀 보내주세요. 네, 윤호의 위하여 잘 들었어요. 자, 지금 문자들 이제 슬슬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준비됐죠? 네네네. 네. 좀 왔네요, 그래도. 1293님, 돈 없는 서러움이요. 겪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가족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1293님. 데디 파이팅! 예, 예 이렇게 파이팅. 없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계속 희망을 갖고 이렇게 힘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4365님 빚 때문에요. 새벽에 아파트에서 우유 배달을 했는데 네. 배송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나서 한 달치 월급을 전부 보상했던 가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저기 사고 내면은 본인이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험이 안 되나? 배송 차량인데? 글쎄 말이죠. 아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아니 회사에서 이걸 해줘야지 일하다가 이거 지금 한 건데 배송 차량으로 했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네. 안 해. 그러니까 그 배송 차량에 보험 처리가 안 됐나 보지. 아 우유 배달 그 회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그 직원들 위해서 그걸 해놨어야지. 아 진짜 한 달 다 날아갔대잖아. 아 진짜 짜증나 진짜. 그거 좀 조치 좀 해줘요 그런 거. 그런 걸 해줘야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배달하는 회사가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해. 자 9097님 아 좋았어요. 예. 재작년에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형님 일해준 게 있는데 상당부분 아직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결제 언제 해줄 거냐고 물었더니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대래 화를 내더라고요. 아. 대출로 이자 내면서 막고 있는데 참 지는 결제 다 받아서 어디다 쓰고 내 거는 왜 안 주냐고요. 돈 갚아! 갚으라고! 결제 달라고! 이 아주 그냥 돈 꺼갈 때는 아주 그냥 죽는 사람에서 꺼가지고 어? 배째라는 거야 뭐야 배째라는 거지. 이자 받은 이자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내고 있대잖아. 돈 내라 빨리 갚아 아저씨. 이씨 조금이라도 갚아 조금이라도. 네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 귀한 줄도 알아 그래. 들었어 지금. 네 돈 귀한 줄 알고 남의 돈 귀한 줄 몰라 이 놈의 양반이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네 아주 그냥. 돈 내라.
아 진짜 얘 제일 짜증나는 거 이게. 그렇죠. 돈 꺼놔놓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이게 돈 꺼주는 사람이 오히려 막 의리 된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그럴 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이씨. 네. 앉아서 빌려주고 뭐 서서 그러니까요. 돈 달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하네. 아 경찰에 어떻게 신고 좀 해봐요 그러면. 뭐 아, 나 지금 화가 확 나네. 왜냐하면 저도 좀 그런 적이 나중 옛날에 좀 있어가지고. 네, 돈 빌려줬다고 못 받았어요? 네? 그랬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네. 비슷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저도. 1136님 사연입니다. 네. 약간 슬픈 사연입니다. 앞니가 빠져갖고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제 입장으로 정말 난감했습니다. 임플란트 값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남들 앞에서 웃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남들 앞에서 웃지를 못합니다. 빠진 앞니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남들 앞에서 앞니가 이렇게 빠져 있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면 정말 치아 보여지기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참 이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 이게 사람이. 다른 거 몰라도 이게 앞니가 없으면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어금니 같으면 네. 안 보이기라도 하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 가장 그 웃기는 그 장치가 뭡니까? 이거 이빨 이렇게 없 그거잖아. 없는 거. 근데 진짜 1136님 제가 어떻게 뭐 다른 뭐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 어찌 됐건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는 또 웃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앞에 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딱 막고 이렇게 웃으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좀 이런 생각. 뭐 임시 방편이지. 제 후배 중에 뭐.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웃을 때 이렇게 딱 가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하고 웃으시더라고. 아 이게 진짜 이게 돈이 없어서 웃지를 못한다라는 게 이제 아 정말 이게 웬일이냐 이게. 자, 첫 애가 여섯 살쯤에 마트에 갔는데요. 구슬 방울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네. 양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사줄 수가 없었던 저는 얘야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다. 특히 이런 아이스크림은 더욱더 몸에 안 좋아. 이러면서 아. 아들을 설득하다시피 해서 싼 아이스크림 사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애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아들인데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일이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게 네. 진짜 정말 이거 그러니까 한 거의 10년 전쯤 일이네요. 네. 아버지들은 진짜 이거 다 이거 피부로 이제 느끼실 거야.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거든요. 그렇죠. 아들이 해달라는 걸 못 해줬을 때, 자식이 해달라는 걸 못 해줬을 때, 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진짜. 네. 아무튼 그 아들이 성공해서 꼭 나중에 아빠한테 아주 그냥 더 비싼 아이스크림 사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1637님께서는 운전 중에 불꽃놀이 라면 사연 들었는데요. 네. 곱씹을수록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연 들으셨다는 거예요. 곱씹을수록 눈물이 나서 잠시 차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저는 그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렇죠. 힘내십시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네. 청취자한테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1637님 같은 분들 덕분에 이 프로그램이 더 힘을 얻고 예,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렇게 꼭 운전 중에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세우고 문자 보내셨다니까. 네. 9844님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한겨울에 딸기 사달라고 조르는데 딸기는 예, 봄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튿날 친구 집에 갔더니 딸기를 줘서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금은 봄이냐고 물어서 잠깐 당황했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겨울에 딸기가 흔하지 않을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분도 똑같은 아, 거네. 맞네요, 진짜. 앞에 예. 그 방울 아이스크림 못 사주신 아버지 사연하고 맞습니다. 똑같은 사연이에요. 예. 그때는 예. 아버지 9844님 어떻게든 좀 우겼어야 돼 그때는 이거 뭐라고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우겨? 그나마 좀 딸기가 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집이 이상한 거라고 어? 그 집이 어디서 뭔가 있는 거야. 그 딸기 이상한 걸 이렇게 우겼어야 돼. 예, 이것을 아무튼 거기서 함락되면 안 돼. 어떻게든 예, 그러니까 그런다고 애가 몰라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안 되는 건데 아 근데 이게. 사연이 너무 짠하니까 아, 좀 어떻게든 좀 1700님입니다. 40년 전 일인데요. 19살 때였는데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뛰쳐나와서 종로사가 세운 상가 식당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는데 돈이 없어 담배를 못 샀거든요. 네. 그 금단 증상을 참지 못하고 통행금지를 무릅쓰고 세운 상가 앞 종로 사가에 나가서 길바닥에 장공철을 찾을 때 엥 소리와 함께 옛날 배차가 예, 하얀색 집차가 내 앞에 섰습니다. 키가 커다랗고 하얀 헬멧을 쓴 경찰관이 호통을 치는데 돈이 없어 꽁초 찾고 있다는 제 말에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 담배 두 가치를 내어주던 그분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지금은 담배 끊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정신으로 계속 피실 줄 알았더니 40년 전이면은 몇 년이에요? 40년 전이면 1980년대쯤 80년 초네. 그 지금 59세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80, 예. 1980년.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정이 그 당시에 너무 딱하고 막 돈이 없고 막 힘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또 매개체가 담배 금단 증상을 새벽에 못 참으신 거야. 지금 이제 끊으셨다니까 천만다행이네. 그리고 경찰관 아저씨가 담배 두 가지를 줬다는 게 금단 증상.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1700님 지금 담배 끊으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저도 저 양평에 군대 갈 때 24단 그 신병 교육대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화랑담배 시절이었거든. 그러니까요. 화랑담배 피워봤어? 아니 저 얘기만 들었죠. 네. 군가에서만 들었지. 그 화랑담배 피울 때였는데. 네.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취사상 주변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담배 꽁초 주워갖고 피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그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되게 건강에 되게 좋은 결과를 잘 끊으셨어요. 저도 요새 끊고 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성공해야 되는. 이렇게 긴 문자 보내실 거 이왕이면 담배가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배가 고파서 빵을 좀 달라 그랬다든가 이렇게 좀 각색을 하셨으면 나았을 텐데 이게 담배가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네 진짜 이거. 자 한 청취자께서 눈물 나는 사연들 같이 공감돼서 보냅니다. 최국 씨 이런 서민들 사연 읽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는 문자들이랑 비슷한 상황이 제가 많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진짜 오늘 이게 대화남 화내는 코너인데 계속 위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제 자신이 좀 어색한 거 있는데 빨리 그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덜 돼서 좀 편하죠? 아니, 감정은 훨씬 힘들어요. 아 감정은 더 많이 소비가 된다. 6766님 IMF 때 얘기인데요. 3살, 5살, 7살 2년차 애들 데리고 움직이는데 큰 애가 아빠 배고파 하는데 주머니에 동전 한 푼이 없었어요. 맞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던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자, 이 사연은 참 IMF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많이 호전되셨나 모르겠습니다. IMF 때 저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버지가 그때 완전히 폭망하셔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생인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97년, 98년. 예, 친구 같아. 친구 점심 먹을 때 맨날 옆에 붙어서 제가 얻어먹은 거예요. 그거를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제가 한 몇 달을 걔한테 붙어가지고 얻어먹으니까 나중에 걔가 이제 제 연락을 안 받고 꺼지라고. 학교 다닐 때? 네. 아유 힘들었겠네. 너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한테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4726님 대리기사인데요. 연대보증 잘못 써서 밤에 대리하고 있어요. 손님이 기분 나쁘다고 평생 대리나 해먹어라 해서 일 끝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짜 이연타네 이연타. 연대보증 절대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대보증에서 한 방 때려 맞고 손님한테 때려 맞고. 연대보증이니까 형님이 대신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을 때까지 연대보증 금액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워낙 금액이 큰데다 도장을 빵 찍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건데. 그 연대보증 그 써주신 그분이랑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대리를 뛰고 계시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게 본인 내가 말아먹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 거죠. 것처럼? 워낙 채권자가 갚아야 되는데 열받는 게 없는 것 같아. 연대보증을 쓴 죄로 그러니까. 한 푼도 나는 그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진짜. 그 저렇게 괴롭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친하고 좋아할수록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형제들 간에 친구들 간에 연대 보증. 그러니까 돈 꿔달라. 사적인 연대 보증 이런 거 하나. 보증 서달라. 이런 친구들은 절대 친한 친구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 기왕 하는 김에 연대 보증 부탁하지 마 한마디. 연대 보증, 연대 보증 부탁하지 마. 그리고 연대 보증 뭐 고대 보증. 여보세요. 예. 자, 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 자, 잠깐 쉬고 계세요, 최국 씨. 아, 지금 시각 3시 38분입니다. 구기구기 최국의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네. 오늘은 돈 없어서 서러웠던 순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문자 최국 씨 대신 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7484님이 최국 씨가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뜰 때가 됐는데. 돈 없어서 그래요. 돈 없어서. 돈 없어서 못 뜨는 것 같아. 돈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연예인들도 말이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관리 딱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입고 다니고 연예인처럼 딱 하고 스타일 시작이 하고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아 그게 제가 이제 또 안 되니까 아 그 싼 것도 뭐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싼 거 그것도 그 맨날 그 까만 추리닝 이런 거만 입고 다니니까 PD들이 안 부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아니죠 저 어디 그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도매로 하는 데 가면 싸게 좀 살 수 있지 않아요? 아 힘들어 없어 없어 힘들어서 그래 아, 힘든 게 아니라 게으른 거 아니야 이거 예? 아니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예. 아무튼 두고 봅시다 예, 조만간 또 뭐 일거리가 들어오겠죠 이제 예. 1992님 사업하다가 여건상 부가가치세가 밀려서 납부를 못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연장 못해서 아내가 추방될 뻔했었습니다. 간신히 주변에 돈을 빌려서 아이 엄마의 국내 체류 연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두 아이에게 돈 없다고 엄마를 빼앗길 뻔했네요. 아, 네. 그러네. 두 아이랑 엄마를 뺏길 뻔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돈 네,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아 이게 네.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걸 안 내면은. 이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이게 또 추방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글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아~ 부가세. 예. 야, 큰일 날뻔했네 진짜. 사업체 운영하면 또 외국인 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런 네. 경우가 있나 보죠. 아, 그러니까요. 참. 큰일 날 뻔하셨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네. 밀려서 못 내신 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못 내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아, 정말 이게 돈 때문에 진짜 이거 생이별 할 뻔했네. 이런 경우가 있구나. 네. 와. 잘 해결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자, 아까 소개해드린 사연이 있었습니다. 6766님. IMF 때 3살, 5살, 7살, 2년차 터울 아이들 데리고 움직이는데 큰애가 아빠 배고파 하는데 왜 네.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어 눈물 나셨다는 네네네, 분 있죠? 맞습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아유, 해주세요. 예. 재국 씨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현재 그 은평구에 살고 있고요. 네. 나이는 68세입니다. 예. 네.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목소리가 네. 그 이재명 후보랑 좀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 좀 들으시는 분이네요. 아이고 재욱 씨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좀 뭐 이거 아까 문자 보내시면서 혹시 우셨어요? 목소리가 좀 잠겨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또 생각하면 울컥하고, 그 딸내미 그때 그 소리만 들으면 울컥울컥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제 자가용 운전하는데 차 대기실에 또 라디오, 집에 가면 또 라디오, 항상 이 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IMF 때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한 몇 년 전이? 한 30년 전 되나? 20년 됐죠. 20년 전? 네. 아니지. 아닌가? 30년 전 다 돼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80 97년, 98년이니까 20여 네, 년쯤 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어떤 상황이셨어?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잘려서 나와서. 이제 뭐 좀 한다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11월 달에 IMF가 와갖고 그냥 완전 거지가 됐어요. 아. 그래갖고 좀 이제 버텼는데 그때 그 뭐 빚도 있고 이래갖고 그냥 다 날리고 차도 다 버리고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아, 하루는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일이 없고 그래서 집에 있다가 애들 답답해서 데리고 이렇게 이제 길거리 나가는데 아, 큰 애가 아빠 배고파 그러는데 네. 아. 이건 이제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아 미치겠더라고 진짜. 아. 그때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니 그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 아프죠. 아. 그 이제 두 살 이제 두 살 터울인데 세 명이 이제 끌고 나가는데 예. 아 그때 진짜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때 아이가 세 명이셨다고요? 예예. 예. 아, 딸 둘 이제 아들 하나. 그때는 뭐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 이러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 어린 아이들 앞에 두고 참 망연자실하셨겠어요. 아, 뭐 그때는 뭐 하여튼 길거리에 앉아서 저이 뭐야 가로수 옆에다가 사과 박스 하나 놓고 네. 과일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뭐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찾아와서 아는 사람들 다 아, 이거 신 선생님 어떻게 이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걸 하려고 생각했냐 그러면서 아 그런데 뭐 어떻게 뭐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때는 진짜 깜깜했어요 세상이. 그렇죠. 예, 막 그냥 기업이 그냥 줄줄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부 실업자 되고 이러니 아 그때는 정말 진짜 깜깜했어요. 뭐 나중에는 이제 과일 장사 하다가 냇가로 하다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차로 하다가 이러다가 또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망해먹고 또 예. 예. 아, 왜 그러냐면 수박을 큰 트럭에 한 차를 이제 실었는데 예. 장마가 한 3일 동안 왔어요. 아. 비가 안 그치고. 예. 그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게 그 수박이 그 안에서 그냥 다 물렸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 처리하는 것만 해도 와. 그것도 진짜. 금방 쓰레기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와. 그래가지고 또 좀 언제쯤 나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그 후로 이제 조금씩 이제 월급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 군데서 직장 생활 한 10년 좀 넘게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그런데 애들 그냥 딸 둘은 다 출가하고 예. 아들 하나는 지금 아직도 이제 장가 안 가고 이제 있고. 예. 그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신 거죠, 그래도? 아, 그래도 뭐 그때 되면 나아졌지만은 뭐 아직도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직도 이제 과정 예, 중에 계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한 번 없는 사람이 한 번 망가지니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바닥이 떨어지. 그때 당시에 그 자녀분들이 그걸 기억을 해요? 기억을 뭐 잘 못하죠. 그렇다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그때 이랬단다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언젠가 한번 내가 나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슬쩍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원래 애들도 이제 뭐 속으로는 조금 뭐 알려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아직은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먹어가야 이제 전애들도 세상을 살아봐야 이제 알죠. 예. 아유, 하여튼 이렇게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항상 내 목소리는 근데 처음 이제 오늘 보내본 건데. 네. 몇 번 보내보고 싶은데 사연을 잘하셨어요. 안 돼서. 네. 이렇게 해서 또 이 뭔가 응어리를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네. 풀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예. 네. 그 자녀분들한테. 네. 지금 저 큰 애가 그때 일곱 살이면 이제 한 거의 서른 살쯤 됐겠네요, 그죠? 서른 원래 두 살? 예예. 저 자녀분들한테 잘 커졌다 네.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네. 시작. 신나라, 신보라, 또 신규훈이 딸 아들들 그때는 참 어려웠지만 다들 그래도 착하게 잘 커져서. 고맙고 아빠는 항상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만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방송에 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유, 다른 청취자분들도 공감을 예. 많이 하고 위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힘내시고요. 예. 작지만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푸른 예. 날개입니다. 데디 예. 파이팅. 아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 씨도 감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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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디 파이팅 노래 들었는데. 네. 데디 파이팅 이거 저기 구호는 좋은데 자꾸 슈퍼맨 슈퍼맨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들 들으시다가 상당히 부담 주는 노래죠. 예, 아버지들한테. 예, 이건 뭐 가서 돈 벌어와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조금 전에 그 전화 인터뷰 하셨던 분 청취자분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좀 긴 사연이에요. 좀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편지 왔네요. 안녕하세요. 최일구 최국님 항상 푸근한 방송 너무 잘 듣고 있고요. 울픈 사연이군요. 예, 좀 웃픈이 아니라 울고 싶고 슬픈 사연이다. 아까 그 예, 청취자분 사연. IMF 때 남편이 부도를 맞아서 빚더미에 세 가족이 원룸으로 이사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돈 때문에 저희 부부가 둘째 형님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빚 때문에 애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야 괜찮은데 제 남편이 형수한테 돈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데도 오히려 형수가 쟁반에 소주잔을 내려치면서 소리를 치고 수모를 겪었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1000만 원 빚 때문에 가족한테 이런 상처를 받아서 평생 마음에 생채기로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 청취자분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남편과 잘 헤쳐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픈 시간들도 다 지나가니까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항상 진솔한 방송으로 많은 분들께 힘줘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또 게다가 또 요즘 또 코로나 시구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네. 아 진짜 오늘 이렇게 계속 사연 듣고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뭐 뜬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저 그거 앞으로 계속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무너져서 이런 또 제 자식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배고프다 뭐 이런 아 그걸 또 상상해 보니까 아 진짜 남일 같지 않다. 예,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한 번만 더요. 예. 초등학교 때 천하장사 소세지 친구들 다 먹고 다니는데 그걸 안 사줘서 문방구에서 두 개 훔친 적이 있었어요. 예. 한 개 10원짜리인데 그래도 훔치고 나니까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말하고서 온 가족이 울었던 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 문방구에서 파는 천하장사 소세지가 있었나 보죠. 작은 게. 예. 근데 예? 그 예. 어, 요 저기 완전 저기 장발장이시네. 예. 그러니까. 아, 참. 알겠습니다. 자. 그 자꾸 이러실 거야. 근데 밖에 우리 작가님들 어떡하실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 화 못 내게 할 거예요, 지금. 오늘은 지금 정말... 2주째 화를 못 내고 있어. 계속 맞아. 위로만 하고 있다고 내가. 코로나가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자, 힘 좀 내시고 다음 네, 주에는 화 좀 내시게 화 내는 걸로 할게요. 네. 아 이거 근데 이거 3탄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국 씨.